우리 펠리컨 전자 음성인식 스마트 가전 유비쿼터스 혁신 개발팀의 내년 상반기 야심작 장고를 소개합니다. 냉장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 및 소비 패턴을 읽고 이것을 카테고리화해서 각자 컨디션에 최적화된 식사 메뉴를 구체적인 언어 표현으로 옮겨주는 냉장고인 우리 장고. 이 장고에 사용자의 성별, 나이 특이사항 및 지난 식사 메뉴를 입력하게 되면 사용자의 컨디션과 냉장고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종류를 취합해서 다음 끼니에 최적화된 추천 메뉴를 알려주게 되죠. 매번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? 아니요. 처음 한 번만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퍼스널 모드로 인식하게 됩니다. 그러면 제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? 30대 여성 고래동 거주 펠리컨전자 연구개발팀 과장대행. 저는 오늘 점심에 아메리카노와 베이글 세트를 먹었거든요. 자장고, 저녁엔 뭘 먹으면 좋을까? 냉장고에 따뜻한 냉수가 있군요. 지금 냉장고에는 계란이 1알, 2알, 3알, 4알, 5알. 죄송합니다. 또 버그가 어제 저녁까지는 됐거든요. 요즘 젊은 친구들은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안다니까. 라고 말하면 꼰대 같다고 할 테니까 패스하고. 괜찮아, 차라리 잘 됐어. 아니, 이 정도 냉장고 가지고 게임이 되겠어? 어? 메뉴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배달 주문도 척척하고 사용자 경제사정도 고려해서 식재료도 추천하고 웬만하면 우리 제휴사 걸로. 아이 뭐 이 정도는 돼야지. 안 그래? 그러니까 그 많은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인적사항만으로는 안 됩니다. 더 많은 유저 데이터가 필요한데 요즘 개인정보를 그렇게까지 구하기가... 우리 회의 중에 그런 네거티브 워딩은 안 쓰기. 네, 그럼 제가 그때까지 서대행 프로젝트를 같이 팔로우하겠습니다. 제가 과장 코딩할 줄 모르잖아. 그치, 난 문과 나왔으니까. 서지성 대행 그 정도 캐파 되잖아. 우리 인사팀에 얘기해서 우리 사원들 데이터라도 넣던가. 그게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있고요. 그러니까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면 되잖아. 샤. 언제까지 될 것 같아? 신혼여행 가기 전에 해결해 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서대행? 네. 편안하게 얘기해. 언제까지 돼? 딸따 맞추겠습니다. 역시. 오늘 회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. 오늘 점심 차가지고 어디로 있지? 파준다. 수수 빨리 쓰. 내 동생들이랑 또 뭉치겠구나. 아주. 네? 너도 같이 했잖아. 왜 웃어? 웃기니까요. 진짜 씨. 내가 참는. 청소를 시작합니다. 지금 냉장고에는 충전을 내가 하고 싶다. 내가 5알, 3알, 4알, 5알, 6알.